페이지원 IQ4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억 5천만 화소에 해당하는 최상위 IQ4 제품으로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미지, 스틸 이미지에 최적화된 가장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나타내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디의 외형과 렌즈를 합친 기본적인 무게는 약 2.6kg, 80mm 몰렸을 때 2.6kg, 지금 110mm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약 2.8kg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근데 바디의 만듦새 자체는 거의 금속 재질로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아주 신뢰감이 높게 드는 그런 바디 구성이 되겠습니다. 양산 브랜드의 플래그십 바디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좀 더 강력한 바디 구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렌즈가 분리되고 바디, 울프파인더도 분리가 되고 디지털 백도 빠져나가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그런 구성들을 볼 수가 있고 뷰파인더를 제거해서 웨스트랩의 파인더를 탑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고 무거운 외형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눌렀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그런 기종들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최초 촬영이 바디는 지금 바로 켜지지만 지금 우측 아래에 디지털 백을 보시게 되면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죠. IQ4의 기본 세팅에 완료가 되었을 때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약 19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 촬영을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촬영을 바로 눌렀을 때 이미지가 기록이 되는 그때까지의 과정까지 약 0.3초 정도의 이미지 샤트샷 딜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 아주 미세한 딜레이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뭐 0.3초 영역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제약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촬영하고 한 장을 찍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류의 촬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종이 되겠고요. 물론 과거에 이 전 기종들에 비해서는 좀 더 향상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IQ4 중에서도 1억 5천만 화소의 굉장히 큰 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기종을 사용하면서 요 정도의 딜레이와 부팅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경쟁사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지원의 IQ4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크고 무겁고 굉장히 고가이며 AF가 약간 느리고 구동 속도에서도 초기 기동 속도도 약 20초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샷투샷 딜레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체감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을 상당히 바디적인 부분이나 여러 종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촬영을 하고 리뷰를 막바지에 이르른 현 시점에서의 저의 소감은 정말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30mm 풀프레임 카메라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고요. 마치 예전에 굉장히 소형 카메라,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다가 30mm 풀프레임 카메라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APS-C 사이즈 DSLR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충격적인 그런 체감으로서 제품의 바디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 디지털 백에 대한 부분, 실제 최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무겁고 비싼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촬영,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스튜디오, 풍경, 뭐 이런 사진 작가들의 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사진 작업 자체의 레벨을 한 레벨 또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 품질적으로든 이후에 트리밍 과정이든 그런 부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라는 점에서 굉장히 극단의 장비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다. 어떤 사진작가로서 최정상급의 위치를 고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굉장히 인상적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